이제 5월 국회 종료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후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600사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기고 얻어낸 인고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추경을 통과시키고 나서라도 5월 국회 기간 동안에 입법 성과를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 입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 간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5월 국회 동안에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좀 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